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순이입니다. 오늘은 폴과 셋의 신메뉴인 흑임자 카페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다른 카페는 작년 가을쯤 이제 흑임자가 신메뉴로 걸려서 사실 지금 흑임자를 신메뉴라고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뭐 저는 어제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그리고 폴과 셋은 좀 늦게 흑임자가 걸렸더라고요. 작년 말쯤인가? 그래서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진짜 꼭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지금 바로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만들 이 잔에 주재료인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어줄 건데 저는 3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흑임자 페이스트가 아니고 이제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돼요. 저는 뭔가 페이스트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페이스트를 선택했습니다. 30. 그리고 이제 페이스트가 녹을 만큼 우유를 데워서 페이스트를 녹여줄 건데 이건 페이스트가 가루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찬 우유만 아니면 그냥 실온에 있는 우유로도 충분히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우유를 전자레인지 데워줬어요. 조금만. 그래서 흑임자 페이스트를 녹여줍니다. 쉐킷, 쉐킷. 우유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유리잔이 김이 서렸어요. 자, 이 음료는 그리고 또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인데 너무 그라데이션이 막 이쁘게 져야지 그라데이션이 막 층층 겹겹 그러면 좀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우유는 총 200ml 사용했습니다. 있으면 이제 얼음을 넣어줄 거예요. 얼음. 자, 그리고 우유를 부어주고, 남은 우유. 이제 샷을 내려줍니다. 뭐지? 뭔가 넘칠 것 같은 불안함. 얼음이 좀 많이 녹아서 커피가 맛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완성. 한번 먹어볼까요? 섞어서. 저는 담백하고 좋은데 너무 그 당이 안 느껴져가지고 뭐 헤이즐넛 시럽이나 아니면 설탕 시럽을 넣어서 먹으면 더 달달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다른 데서 흑임자를 먹어봤는데 고소하긴 한데 약간 뭔가 그 느끼한 고소함 같은 거 아시나요? 약간 좀 참기름 같은? 그래서 흑임자를 그때부터 좀 싫어하게 됐었어요. 맛이 너무 없어서. 근데 폴밭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길래 한번 먹으러 갔는데 폴밭은 또 에스프레소가 진하잖아요. 그 진한 에스프레소가 이 흑임자의 그 느끼함은 잡아주고 고소함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진짜 완전 너무 맛있는 거예요. 폴밭의 흑임자 카페라떼랑 비슷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우유도 메일 우유 쓰시고 원두도 이제 폴밭의 원두 사용하셔서 만들어 드시면은 더 폴밭의 흑임자 카페라떼랑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말레커피 원두 사용했고 메일 우유의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근데 제 것도 맛있어요. 아, 흑임자 좋아하네.
오늘 이렇게 풀밭의 신메뉴인 흑임자 카페라떼를 만들어 봤는데요. 뭔가 그런 프랜차이즈의 신메뉴라고 하면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도 뭔가 거창할 것 같은데 보셨죠? 간단한 거?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간단하고 즐겁고 맛있는 홈카페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썸네일을 안 찍었네.